사는 삶이라는 제목의 여러분께 오늘 강력히 보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 특별히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거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야 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잘 되고 순적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고 그것을 순종하면 형통한 삶, 또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또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일까? 또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일까? 이 시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해서 몇 가지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잘못된 인식을 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다 믿을 것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아는 게 힘이다, 알면 됐다, 아는 것으로 내가 신앙이 됐다고 보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설교가 내 영의 양식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터 한번 생각해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다 믿을 것은 아니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도 우리가 믿지만 그러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문자적으로 있는 그대로 다 믿는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종교와 공적 삶에 대한 퓨 포럼이라는 연구기관이 미국의 종교 전망을 알아보기 위해서 2008년도에 9,500명의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하여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질문을 하였는데 그 질문의 중요한 질문이 성경에 대한 견해를 물었습니다. 다음 중 어느 것을 믿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였는데 그 중에서 59%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므로 다 믿을 수 있다라고 답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29%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다 믿을 수는 없다, 이렇게 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7%의 사람들은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사람의 말이다, 이렇게 응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응답하지 않는 사람들이 5%가 있습니다. 이 설문은 불신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 그것도 잘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가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약 30%의 사람들이 성경은 다 믿을 바는 못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글을 내놓고 성경은 다 믿을 바가 못된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으로, 행동으로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어려운 환경은 이 말의 예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기쁜 일이든 범사라는 말은 모든 경우를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일이 나면 감사할 수 있지만 나쁜 일이 일어날 경우는 이 말씀은 제외다, 이렇게 우리는 삶 가운데서 생각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보았던 잠언 3장 5절 6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지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씀 보면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우리의 명철을 동원할 만큼 다 동원해보고 안 되면 이제 하나님의 명철을 의지하는 것으로 나아갑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삶의 현장에서는 그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내 삶이다. 이런 경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대로 다 믿을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대로 다 믿고 순종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향해서 가져야 될 올바른 태도입니다. 우리가 또 두 번째로 잘못된 인식 가운데는 아는 게 힘이다. 그런 태도입니다. 우리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나오는 그런 주장들 가운데서 눈여겨봐야 될 것들이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는 시대는 끝났다. 그리고 아는 시대가 도래했다. 우리는 지금 아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는 것을 그만두고 이제 아는 것을 시작하라. 이런 주장과 운동들이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나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보면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서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내가 믿는 자를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보면 믿는다는 단어와 아는다는 단어가 안다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믿음과 지식, 이 두 가지는 도대체 어떤 연관성을 가져야 될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지식 없는 믿음이라는 것은 날개가 하나밖에 없는 새와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날개가 하나밖에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추락합니다. 날개 하나 가지고 날아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식이 없는 믿음은 맹목적이거나 이상하게 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힌두 신화를 보면 인도인들이 믿는 그 신앙생활하는 것을 보면 대단히 이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저도 그렇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템플은 까르니 마타라는 템플인데요. 라자스탄에 있는 힌두 신전입니다. 이 신전에 가면 쥐를 신으로 신상을 하고 약 2만 명이 넘는 쥐를 공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게 바로 그런 장면입니다. 일부러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신전을 드났는데 음식을 마련하여서 쥐라는 그 신을 갖다가 공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댓글이 있는데 쥐는 하루에 8번씩 스스로 씻기 때문에 절대로 불결한 동물이 아니다. 이렇게 댓글이 달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는 지식은 쥐가 전염병을 전염시키는 중요한 동물입니다. 쥐를 신성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생각이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어떻게 사람들이 이 불결한 동물을 갖다가 신이라고 숭상하고 섬길 수 있게 되었냐? 그거는 힌두 신화를 봐야 되는데요. 힌두 신화에 쥐가 등장하는 것이 마스야 꾸라나라는 그런 7세기 경에 저술이 된 꾸라나라는 이야기 책이 있습니다. 신화 책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거를 영어로는 에픽스라고 부릅니다. 그 책에 보면 이 가네시라는 신이 타고 다니는 팔것, 이게 바로 쥐였습니다. 그래서 이 쥐가 신성한 동물로, 이 가네시는 인간에게 재물의 복을 가져주는 중요한 신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 신과 연관이 되어서 쥐까지도 신성한 그런 신으로서 숭배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지식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참된 지식을 가지고 그것을 믿어야 되는데 그냥 믿는 것입니다. 신화를 갖다가 사실로 믿는 그러한 어리석은 일들을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10억이 넘는 인구가 12억이 된다는 인구가 이 같은 사상에 전염이 돼서 신들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을까요? 아는 것이 잘못되면요, 그 지식이 잘못되면 그 믿음이라는 것은 무슨 믿음이 되는 것입니까?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분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어떤 분의 진술인데요. 그는 교회가 믿는 바를 믿었다. 그러면 교회는 무엇을 믿었는가? 그가 믿는 것을 믿었다. 그러면 교회와 그가 믿는 것은 무엇인가? 같은 것을 믿었다. 여러분, 도대체 믿음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네, 이런 믿음, 무엇이 실체인지가 없는 그런 믿음이라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그런 믿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념이라고 할 때에, 믿는다, 신념이라고 할 때에 저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저 단어를 잘 들여다보면 거짓말이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아주 신성한 그런 단어들, 네, 이 believe라는 단어, believe라는 단어 속에는 lie라는 거짓말이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념과 신조들이 제대로 된 지식에 기초하지 않으면 이거는 잘못되고도 엄청나게 잘못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단어들 다 좋습니다. 뭐 신이라든지 뭐 신론이라든지 믿음이라든지 뭐 신념 신앙이라든지. 그런데 여기 잘 찾아보면 이렇게 거짓말이 그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얘기하고 신론을 얘기하고 믿음을 얘기하고 신앙을 얘기하는데 그것이 바른 지식에 근거하지 않으면 참 어리석은 것으로 나아갈 수도 있고 무서운 잘못된 신념으로도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런 올바른 지식의 실체는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그 말씀에 기초하지 않는 어떤 지식, 그거를 갖다가 아무리 세게 믿어도 그거는 맹신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제대로 된 지식을 갖다가 믿어야 되는 것이 올바른 신앙으로 나아가는 그런 측면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식만 있으면 다냐? 지식과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연관성을 가져야 되냐면, 예, 믿음 없는 지식도 참 어리석은 지식이 됩니다. 제대로 된 믿음이라는 것은 이 지식이 싹이 나게 할 수 있는데 그 지식이 제대로 되려고 그러면 믿는 것으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믿는 그 지식의 신앙생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아는 데만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아는 것이 믿음의 싹을 틔워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결실로 맺어져야 그것이 제대로 된 신앙 가운데 들어가게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 속에서 내가 듣는 자를 내가 알고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또는 내가 읽는 자를 내가 알고 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전파하는 자를 내가 알고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바 성경이 확실한 것은 우리가 믿는 자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자 누구일까요? 그분은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근본적으로 선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그분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은 그 내용을 믿는 것으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저기에 표어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본성이 선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악을 행하실 수가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우리에게 거짓을 행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바가 확실한 것은 우리가 믿는 자 그분이 선한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는 그런 믿음 가운데 확실한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고 우리가 그 믿는 것이 헛되지 않고 우리가 그 믿는 것이 우리를 속이지 않는 그런 신앙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성이라는 것을 정의를 내린 분이 있습니다. 의성은 뭐냐? 진리를 알고 진리를 보지만 거짓을 믿고 사는 것이다.
우리가 진리를 알고 진리를 보고 있다면 그 진리 가운데 행하여야 됩니다. 그런데 진리를 아는 것이 한 가지이고 우리가 행동하는 것은 또 다른 것이라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이 힘이다가 아니고 앞에서 본 그 말씀을 보면 믿는 것이 힘이다. 우리가 믿는 누구를 믿는지를 내가 알고 사도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도 고백해야 될 것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경험입니다. 그분을 경험으로 우리가 알아갈 때 이분을 믿는 것이야말로 진짜이구나 이것이야말로 참된 지식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설교가 내 영의 양식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는 많은 분들이 목회자의 설교를 주된 영적인 양식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편으로 보면 도무적인 사실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려가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도무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있다라는 것이 도무적인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려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목회자의 설교로 살아가기에는 이 세상은 너무 험하고 또 사탄의 공격은 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에서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고 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듣는 설교로 신앙생활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은 일주일에 하루 밥을 먹고 나머지 날은 굶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한 신앙생활을 영위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사탄은 일주일에 일요일 하루만 우리를 노리는 것이 아닙니다. 일주일 내내 24시간 삼킬자를 찾고 있습니다. 1년 365일 한 번도 우리에게 휴전을 제한하지 않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여기 와서 설교 말씀 듣고 내 신앙생활 참 훌륭하게 임무를 마쳤다.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기도하는 삶을 매일매일 삶의 현장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올바른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는 어떤 태도일까요? 그 올바른 태도는 우리가 첫 번째로 개인적인 섭취를 해야 합니다. 고물레스라는 연구기관이 스코틀랜드 성소공회를 대신해서 2011년 실시한 설문조사입니다. 응답자 중에 46%가 성경은 중요한 책이지만 자주 읽지는 않는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8%만이 성경이 중요한 책이라고 생각하고 정기적으로 읽는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중요하다고 중요한 책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그것을 매일매일 섭취한다는 것과는 다른 얘기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8%만이 100명 중에 8명이 정기적으로 읽었다. 얼마나 정기적으로 읽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는 있지만 실제의 삶 가운데서 그 말씀대로 살지는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섭취한다는 말은 첫 번째로 스스로 섭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까 이 구절을 읽었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내라. 그리하면 내 입이 형통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행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하여야 됩니다. 목사님이 여러분을 대신하여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뭐 아내나 남편이 남편과 아내를 대신하여서 이 일을 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계명은 분명히 이것은 너 개인적으로 해야 됩니다. 스스로 섭취하고 스스로 묵상하고 스스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설교를 듣는 것은 마치 어머니가 아이에게 음식을 떠먹여 주는 것과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자녀들을 기르는 동안에 아니면 주변에서 이런 장면들을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어머니는 아이에게 밥을 떠내게 주려고 노력을 하고 아이는 안 먹으려고 거절하고 이런 것을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떠먹여줘서 먹는다면 우리의 삶은 영적인 어린아이입니다. 스스로 섭취하지 못하는 영적인 어린아이. 어린아이들 키우다 보면 잘 먹는 아이도 있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는 저렇게 먹기 싫어하고 따라다니면서 밥을 먹여줘야 되고 저도 아이들 키울 때 그랬습니다. 밥 먹기를 막 싫어하고 그러면 이 얘기 하나 해주고 아슬아슬한 장면에서 끝내고 한 숟갈 먹고 이러고 한 숟갈 떠먹이고 그리고 또 그럼 이제 밥을 입에 물고 또 아빠 얘기해달라고 그럽니다. 그럼 또 얘기해주고 제가 또 걸치고 이제 한 숟갈 먹고 여러분 이것은 어린아이의 수준입니다.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장성한 사람이 되려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떠먹여주는 그 음식만 받아먹고 사는 건 아닌지 아니면 떠먹여주는 것도 잘 안 먹으려고 그러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의 영적인 모습을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어린이들이 성장한다는 것은 스스로 음식을 섭취하는 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인으로서 우리도 떠먹여주는 음식을 받아먹는 데서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는 대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원래 우리 교회 모토가 서로 돌아보는 교회입니다. 멤버 케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매일 성경을 날마다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이라는 그 책자가 있습니다. 이것을 복사를 하여서 저기 필경대 위에다가 달이 바뀔 때에 두 달에 한 번씩 이제 나오게 되는데 저희가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셀 그룹들로 서로 묶여서 적어도 그 매일 성경 말씀을 하루하루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고 실천해보고 축복이 되고 하는 이런 것들을 서로 우리 어떤 SNS 그 카톡과 같은 그런 공유할 수 있는 장에다가 서로 올리고 격려하고 기도 제목도 올리고 서로 기도해주고 제가 생각하는 서로 돌아보는 교회는 그와 같은 교회로 나가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기뻐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올 한해 서로 돌아보면서 영적으로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고 스스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도록 저는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섭취한다는 것은 첫 번째는 저처럼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가는 먹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개인적인 섭취라는 것은 묵상을 통해서 삶의 적용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는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듣기도 있고 읽기도 있고 공부하기, 암송하기 그리고 묵상이 있습니다. 저 앞에 나오는 네 가지 방법은 이 묵상으로 연결이 되지 않으면 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성경을 손에 잡았다고 할 수 있으려면 적어도 이 다섯 가지 손가락에 네 가지 이 손가락에다가 이 엄지손가락을 조합을 해서 성경을 잡아야 이 성경을 잡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엄지손가락이 빠지면 내 손가락으로 이 성경을 받치고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거는 사탄이 와서 빼앗아가면 언제라도 빼앗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섭취한다는 말은 여기에 나온 것처럼 묵상을 통해서 내 삶의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음식을 먹는데요. 그것이 우리에게 삶의 활력소를 주는 영양분이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 음식을 먹지 않고 굶으면 사람이 힘을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한 3일 금식하면요. 방에서 화장실까지 가기가 좀 어렵습니다. 제 체질이 하루 먹고 하루 사는 그런 체질이라서.
이게 음식이 우리 삶의 에너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양분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음식을 먹기만 하면 다 영양분으로 가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음식을 먹고 그게 영양분이 되려면 저게 먹어서 소화가 돼야 됩니다. 소화되지 않고 그냥 설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것이 우리의 영양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소화를 시켜가지고 그리고는 내장 안에서 흡수를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핏줄로 통해서 실핏줄까지 연결이 되어야 우리의 삶에 활력이 되어질 수 있는 영양분으로 공급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의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하고 암수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소화가 되려 그러면 묵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것이 내 삶에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나의 원수는 누구일까? 라고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말씀이 내 삶의 연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나는 지금 사랑하고 있을까요? 못하고 있을까요? 이렇게 그것이 말씀이 내 삶에 연결이 되어져야 이것이 소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묵상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내 생활에 나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진 것인가 이렇게 명제히 보여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나는 왜 사랑하지 못하고 있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무엇이 이것을 막고 있을까? 내가 사랑해야 될 그러면 대상은 누구일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참 놀랍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묵상을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너 아들 있잖아. 밉게 보이는 그 아들 친절한 말 한마디만 해주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화를 통해서 우리가 해나가야 될 것은 우리의 삶에 흡수가 되어서 적용이 되어져가지고 삶의 실천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좋다로만 끝나지 않고 그 말씀이 내 삶에 무엇을 말해야 될까? 내 삶에 어떻게 적용이 되어야 될까?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개인적인 수치입니다. 여러분이 제가 진짜 소망하는 것은 목사를 의존하는 데서 벗어나서 목사님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참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해 나가는 삶을 살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건강한 생활에서 목사님 뭐 도움 없어도 됩니다. 목사님 뭐 떠나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해 나갈 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튼튼한 생활, 건강한 생활들을 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섭취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을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먹는 삶을 살아야 하고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묵상을 통해서 삶에 적용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세 번째 측면은 이 개인적인 섭취는 훈련의 과정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에 하루아침에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꾸준하게 자신의 삶을 훈련해 나가야 합니다. 좋은 습관으로 자리 잡기까지 거쳐야 할 단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저의 설교 말씀을 듣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네. 성경을 읽었으면 좋겠다. 성경을 읽어야겠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성경이 제대로 읽어질까요? 어떻습니까? 네, 잘 안 읽어지죠? 솔직하게 말합시다. 이렇게 해도 잘 안 읽어집니다. 그러면 자 이제 그 다음에 또 이런 단계들이 있습니다. 네, 바쁜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있겠다. 이 연말 연시 이 회사에서는 뭐 감사합니까? 뭐 이것만 좀 끝내고 나면 내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더 진보를 하면 내가 내일부터 읽어야지 라고 말을 하셨습니다. 출근하기 전 6시부터 30분 내가 성경을 읽어야지. 이렇게 되면 상당히 구체적이 되었습니다. 아침 6시에 잠정을 맞춰 놔야지.
자, 아침 6시에 자명절이 울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상하게 깜깜한데도 정확하게 그게 갖다 맞춰가지고 자명절 올 겁니다. 아니, 요즘은 뭘 이거죠. 그게 어디 있는지 막 그냥 눈을 반쯤 감고도 이렇게 옆으로 밀어가지고 봅니다. 5분만 더 자고 일어나죠. 근데 일어나면 몇 시간이 지났을까요? 상당한 시간이 지나고 성경 읽을 시간이 끝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와도 하지도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벌써 6시네. 자명경이 울리면 5분만 더 자고 일어나자. 그렇게 하다가는 또 안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결심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결심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안다는 것과 그 안다는 것을 삶에 실천해 나간다는 것, 이렇게 단계가 많이 있습니다. 적의 단계가 다 거쳐야 될 단계고, 우리가 훈련해 나가면서,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께서 이것을 삶 속에서 실천해 나가고, 실패하지만 또다시 일어나고, 그 실패의 간격이 점점 더 멀어지고, 이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삶을 훈련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성취라는 것은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중요하다는 것 아는 것으로 당장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점점 더 구체화되면 구체화될수록 내가 성경 읽겠다. 좋은 의도입니다. 그건 실천은 아닙니다. 읽겠다. 내가 6시부터 읽겠다. 30분 동안 더 구체적일수록 우리는 더 실천할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무엇인가 영적인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성장하려고 하면 거기에 백업되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시간을 할애해 놓지 않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은 다 공상입니다. 성경 읽으면 좋다는 걸 다 알죠. 그렇지만 당신의 24시간 시간 중에 성경 읽는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 성경 읽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읽는 시간을 가질 수 있고,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서 올바른 태도는 개인적으로 섭취해 나가야 됩니다. 누가 음역여주는 그런 삶을 언제까지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영적인 성숙이 이루어지려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는 것으로 점점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여서 올바른 태도는 삶의 원칙으로 그것을 채택하여 합니다. 예레미야 8장 9절 말씀입니다.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우리들 중에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말씀은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도 누구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분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도 그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우리 중에 많은 분들이 지혜로운 삶을 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는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어디서 나옵니까?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때에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좋게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상생활에서 그 말씀을 따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으로는 성경을 받드는데 립서비스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참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삶을 통해서는 성경을 받들지 않습니다. 이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나 쉬웠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율법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준 시편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그들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준 자문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거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 그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 중에 항상 거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의 진짜 문제는 그 말씀을 삶의 원칙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여호와의 말을 보였으니 그들에게 무슨 기회가 있으랴. 직설법을 쓴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였으므로 어리석게 되었다.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어리석음의 정의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떤 정의였습니까? 진리를 알고 진리를 보지만 그러나 거짓말을 믿는 것. 그게 바로 어리석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리를 가까이 가지고 있습니다. 손에 들고 있습니다. 날마다 성경을 상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리대로 살고 있는 그를 알고 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삶에서는 거짓말을 믿고 사는 것은 아닐까.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숙지하면서 아는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원칙으로 채택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개인적으로 섭취하고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개인적으로 적용하는 그런 삶에 부족함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넘겨주는 그런 밥을 먹고 만족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들 스스로 이 시간 돌아봅니다. 일주일에 한번 예배에 참석하여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것으로 신앙생활이 다 되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떠먹여주는 음식을 먹고 거기에 의존하고 살아가고 있는 어린 아이들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스스로 불과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며 그 말씀을 묵상하고 제공하며 삶의 실천에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받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개인적으로 섭취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들의 삶의 원칙으로 채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궁극적으로 이 길로 갈 것인가 저 길로 갈 것인가 갈림길에 서 있을 때에 내 지혜대로 걸어온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채택하여서 그 말씀의 원칙대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